안녕하세요, 리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작품 속 캐릭터는 신이라 불리는 레크로맨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절대자, 성진우의 강함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동급의 절대자를 쓰러뜨려 세상을 구한 성진우. 철저히 저의 주관적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니 재미로만 봐주시고 스포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스본의 후계자. 나 혼자만 레벨업 작품 속에는 인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 존재 아홉 군주가 등장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신의 필적과 힘을 가졌으며 그 어떤 인간이지라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강이라 불리며 군주들의 숙적 광위의 파편 중 가장 위대한 광위의 파편이라 불린 아스본의 이 모종의 사건으로 광위의 파편의 창조자 절대자와 전쟁 패배한 뒤 다시 살아나 그림자 군주로 부활 군주들 진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의 힘은 주궁 마술을 그림자 병사로 부활시켜 무한한 그림자 군단을 만들고 통솔, 단신으로 수많은 적을 유린합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 군주들은 광위의 파편들에게 패배하여 차원의 틈새로 숨어들게 되고 지구에 강림하여 정복한 뒤 광위의 파편과 다시 전쟁을 하려 했지만 이미 눈치챈 광위의 파편들이 윤회의 짠을 사용 지구에서 몇 번씩 리셋하여 전쟁을 반복합니다. 결국 군주들은 작전을 바꾸어 인간 몸에 강림하여 좀 더 빠르게 자신의 군단을 불러 광휘의 파편과의 전쟁을 이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본의 힘은 너무 강대하여 쉽게 강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2급 최약체 성진우를 발견. 매번 죽음을 오가는 최약체이지만 언제나 살아남는 모습을 보고 감탄한 아스본은 성진우를 선택. 아스본의 조력자 설계자의 힘을 빌려 성진우를 성장시킨 뒤 몸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의 몸을 지배해 인간세계 강림하려 했지만 성진우와 함께 살아가며 성진우에게 감화, 성진우에게 모든 것을 밝힌 뒤 성진우의 선택에 따라 모든 힘을 넘기고 아스본은 편안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진우는 아스본의 힘을 고스란히 받아 2대 그림자 군주가 되어 절대자의 힘을 얻게 되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업 시스템. 태생이 약자였던 성진우. 아스본의 거대한 힘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설계자의 능력으로 성진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게임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성진우는 게임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퀘스트를 받아 클리어하며 레벨업, 동시에 상점, 아이템, 특전 보상 등을 얻었으며 게임 시스템만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능력을 사용, 네크로맨서, 그림자 군주 몇 번의 전직으로 천천히 아스본의 힘을 계승합니다. 계승되면서 아스본의 전용 스킬, 죽은 생명체를 병사로 만드는 그림자 추출을 획득, 아스본처럼 그림자 군단을 만들 수 있고 레벨업과 경험으로 얻은 성진우 전용 오리지널 스킬, 단검술, 은신, 난도 등등 단검을 이용한 스킬을 얻어 아스본과 다른 스타일의 근접 공격이 특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단을 통솔하는 군주의 모습, 단신으로 적을 쓸어버리는 전사의 모습, 레벨업을 통해 둘 다 가진 성진우, 아스본과 다른 모습의 절대자가 되었습니다. 약자의 마음가짐. 앞서 내용만 보면 성진우가 강한 이유는 그저 그림자 군주 아스본의 힘을 이어받아 강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성진우의 진정한 강함은 밑바닥부터 정상까지 오르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얻기 전 최약체 2급 헌터로 활동할 때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눈을 뜨지 못하는 어머니와 학생인 여동생을 부양한다는 마음과 약자임에도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생동력, 이것이 성진우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본이 성진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자만이 느낄 수 있는 무력함으로 인한 비참함을 알기에 여러 던전을 거치며 포기하지 않고 클리어,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기 힘의 근원과 세상의 던전이 생긴 이유를 알게 된 뒤부터 약하디 약한 인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윤회의 짠을 사용 인간 세상 2년 차원의 틈새 27년의 세월을 건리며 단신으로 모든 군주를 쓰러뜨리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마음, 이런 것이 성진우의 진정한 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진우 강함의 이유 3가지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데요. 다른 분들도 꼭 봤으면 하고 현재 속편 웹소설이 연재 중이니 그 작품도 보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